날 믿어줘. 난 절대 널 속인 게 아니야. 네. 사랑. 꼬마 마녀. 야. 야. 걸게요. 나를 소환해냈군. 하하하하. 내가 바로 최종 보스. 점점점.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를 죽여야겠다. 최종 보스가 잘안 생겼어. 그렇다면 받아들이죠. 뭐야? 뭐야, 시작부터 선제 공격이라니? 빰. 뱀. 왠지 마법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때리다 보면은 열릴까? 아니, 이게 원래 에너지 실드를 없애려면은 발판을 밟아야 되거든요? 키오의 모험에서는. 뭐? 막아야 되나?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나? 레이저! 우와! 와, 미쳤! 어떡하지? 망한 것 같은데. 막아. 레이저. 막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계속 때려보자고. 좋아. 이거 지겠는데? 어? 색깔이 변했어요. 찌르기? 아. 딜 무엇? 계속 때려보자. 톡톡톡 트로피카나. 반각이 걸리나? 어, 걸린다. 진심 슬래시! 아! 벗겨졌다. 근육 자국. 끝.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어, 용사. 안 돼! 운석이 그나마 제일 만만하네. 어, 제일 만만한 스킬이네요. 파라다라! 진심 슬래시! 빠! 322! 나도 평타다, 이 자식아. 빠! 220 엄청 많이 다는데? 아, 야. 앗! 안 돼! 아, 진심 슬래시 파! 한 번에 노란색. 너 그냥 때려. 레이저 파! 다 죽는다. 어떡하냐? 다시 하자. 다시 해야지 뭐 어쩌겠어. 빡. 으어. 패배. 싸대기 퇴관. 핫. 진심 슬래시도 나중에 쓰자. 우드드드드. 호. 하나라 진심 슬래시. 아! 빨간색 단계도 있었네. 싸대기 됐다. 풀렸다. 진심을 다해서 패야 돼요. 아오. 진심 슬래시. 파! 막타! 파! 평타! 빠! 아, 안 돼. 하읍! 진심! 파! 이거 이길 수 있냐? 안 돼. 하! 이거 전투 중에 먹이면 레벨업해서 풀 차리려나? 빨간색.
참석. 아, 그래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나아. 와, 데미지 뭐야? 정신 났냐? 헐. 아니, 데미지가 너무 센데? 배리어 깨졌어. 근데 죽었군. 제발 49 달아라. 한 51 달았어. 아, 이건 레벨업을 하고 싸워야겠다. 안 되겠다. 레벨업이요? 지금 가능하죠. 이거 팩 빼고, 이거 꽂고, 들어가서. 야, 이건 무료로 레벨업 해주는 거잖아. 마지막에 써야지. 레벨 5, 5가 3,800원인데. 지금 다 레벨이 다 3이지. 3개 사고. 아, 돈이 없는데. 이 소화기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보스를 잡아야 되니까. 자, 이제 이걸 누구한테 먹이냐가 문제인데. 모든 적에게 중간 정도의 데미지. 진 엑스칼리버가 진짜 데미지인 것 같은데? 아군 전체의 방어력 강화. 와, 이거, 이게 필요했네. 큰 바위를 들고 던져 모든 적에게 피해. 악의 눈동자는 뭐야? 얘가 레벨업을 하면? 적 하나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이것도 적 하나에게 큰 데미지. 이것도 적 하나에게 큰 데미지인 것 같은데? 제일 무난한 거는 용사인 것 같아. 셋 다 딜인데 마녀, 용사, 물리맨 순으로 세다고요? 아, 진짜? 그거 어떻게 알아? 일단 마녀는 계속 버프를 걸어야 된 게. 얘도 만화가 별로 없고. 짜잔. 거미 뚫어뻥으로 변신해 적 하나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오케이. 자, 준비가 끝났어. 껴. 무조건 첫타, 그냥 선타를 맞네. 자, 천의 여인. 송! 야, 이게 진짜, 진짜 편한 것 같아. 이게 무조건 필요해요. 진 엑스칼리버 만화를 30 먹네. 싸대기. 아, 애들이 세져서 그런가, 진짜? 데미지가 늘어나가지고. 오. 운석, 빡! 별로 안 아파! 진짜 안 아프네. 가자! 진! 에쿠스칼리버! 그냥 진짜 거대한 뚫어펑인데? 얏! 아, 뭐 하는 거야? 화면 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833. 와, 근데 얘도 안 죽네. 얘만 받지 마라. 좋아. 아, 근데 얘가 그러면은 버프가 안 뒤집어서질 텐데. 이거 봐. 뭐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만화가 딱 맞네. 진심 슬래시 한번 쓰고. 탑. 아니, 어차피 뭘 하든 안 되는구나. 그냥 이걸로 하자. 하다라. 나의 성동자 뽕. 좋아, 벗겨졌어. 뭔가 더럽고 기분 나쁘지만. 마 하읏. 만화 물약 먹으라고? 안돼. 최후의 최후까지 남길거야. 앗. 얘를 먹여주자. 톡. 찌르기. 핫. 107. 확실히 이제 많이 달기 시작했어요. 얘가 스킬을 계속 쓸수록 점점 강해지더라고. 딜이 다 벗겨지고. 공격력 업을 누구한테 걸어줄까? 물리맨한테 거는 게 나을까? 플레임한테 거는 게 나을까? 물리맨이 낫겠지? 물리맨이 평타가 엄청 세잖아요? 미래를 보자고. 철의 여인을 하고 뀨를 과감하게 포기한다. 아, 맞네. 얘 레벨업 해가지고 얘가 평타 데미지가 더 세구나.
아, 실수했다. 공격력 없... 아씨... 얘 해줬어야 됐는데... 어! 잡았어! 와, 12,000 골드? 와, 돈이 문제가 아니었네. 얘 잡으면 그냥... 아, 너희들은 대체 뭐야? 나는 최강인데... 아, 이러지마! 느낌표? 저기 새 게임팩이에요! 진짜다! 아케이드 세계? 진보스가 남아있는 건가? 그럴지도요. 그러니까 전에 말한 것 같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어? 아케이드? 현실 세계인가? 원 플레이어야, 심지어. 이때까지는 다 아케이드 세계를 봐볼까? 그래요. 이때까지는 다 다인용이었는데 이건 1인용 게임인가? 현실 세계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사용? 맞네! 현실 세계 지금 불타고 있는, 아! 여기는! 내가 있던 세계 오락실이잖아! 물음표, 물음표? 당신의 원래 세계? 그래,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야. 그래서요? 그게... 사실 나... 사실 뭐요? 사실 내가 여기 온 건 유물을 찾아서 오락실을 구하려고 온 거야. 널 만난 건 예상 외의 일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난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함께 가면 되죠.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점점점. 저 게임팩을 봐. 게임팩에 뭔 일 있나요? 이건 1인용 게임이라 아마 한 사람만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해. 오락실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오락실 안에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있어. 내가 가지 않으면 다 죽을지도 몰라. 이미 90%는 다 죽었지만 용사로서 저들을 못 본 채 할 수 있겠어? 그렇진 않죠. 그치만 이쪽에 오래 계셨는데 돌아가도 별수 없지 않을까요? 이미 오락실도 다 타버렸을 거예요. 그게 말이야, 내 세계랑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서. 무슨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 오래 있어도 내 세계에선 잠깐이란 뜻이야. 그래서 지금 돌아가도 늦진 않을 거야. 그 말은 다시 돌아오려면 오래오래 걸린다, 그런 건가요? 미안해. 거짓말쟁이. 꼭 돌아올게. 날 믿어. 거짓말. 저랑 약속하신 거 생각 안 나세요? 여기 있겠다고, 나랑 함께 살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신 거 기억이나 하세요? 기억하지, 물론. 기억한다면 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락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여기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항상 저쪽만 생각한 거네요? 어떻게, 어떻게 한 번 더 믿어달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반드시 꼭 돌아올 테니까 날 믿어줘. 전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 왜 나한테? 사실 나 모험 중에 널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늦게 왜 물어봐? 너랑 만날 첫날 밤부터 난 여기에 살 생각이었어. 내 마음을 지키려는 폭발 계약 같은 건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거야. 널 정말 정말 좋아하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난 진짜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치만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책임져야만 해. 내가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아 맞다, 얘 이색적인 녀석이 오락실에 불을 지른 게 얘지. 너한테 맹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널 떠나는 게 아니야. 난 단지 해야 할 임무를 끝마치러 가는 거야. 날 믿어줘. 난 절대 널 속인 게 아니야. 네. 사랑. 꼬마 마녀. 더빙을 못하겠어. 진짜로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이야. 너에게 거짓말 할 이유 하나도 없어. 할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올게. 오히려 내 걱정은 네가 날 기다려줄까? 기다릴게요. 용사의 숲에서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럼 약속한 거다. 약속한 거예요. 한 거, 한 거. 아니, 100% 지금 들어가면 게임 오버거든요? 우리 소화기 안 샀잖아. 일단 게임 오버 보자. 돌아가기로 하신 건가요? 그래. 용사의 숲에서 기다릴게요. 금방 갔다 올게. 맹세! TV화면에 손을 댈까요? 가자! 내가 돌아왔다! 이런, 아직도 불길이 심해! 큰일이야!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안 돼! 빠빠빠바바바바바바바바 불이 내 마음을 불태웠다. 잘 생각해보니 너무 일찍 이쪽 세계로 온 것 같아. 가져올 유물을 까먹고 안 가져왔나? 하지만 유물들은 쓸모없어 보이고 난 도대체 이 세계에서 뭘 놓친 걸까? 소화기! 플레임이 진짜 플레임이 돼버렸네. 불탄다! 나 불을 성공적으로 끄면 그녀와 결혼할 거야. 와우. 데드 플래그 35만 개 꽂아버리기. 가자. 아따, 돈 많다. 하나 더 살 수 있냐? 또 살 수 있네.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소화기. 내가 봤을 땐 의자도 챙겨야 돼. 오락실에서 의자 챙겨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100%다 날 믿어. 우리 해야 될 거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놓친다고 아쉬울 거 하나 없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들어가자. 내가 왔어. 그래, 저쪽 세계에서 소화기를 샀었지. 에잇, 이건 비싼 돈 주고 산 거라구. 불이야, 사라져라. 핫! 좋았어. 불을 끄는데 성공했어. 역시 나야. 이런 플레임 너 왔구나. 마이클, 오랜만이에요. 아니, 네가 떠난 뒤로 10초 정도밖에 안 지났어. 밑에서 누가 소리치길래 내려와봤지. 그래요? 저는 시간이 엄청 지난 것 같은데. 무사히 돌아왔으니 됐다. 신기한 몸을 하면서 여러 유물을 찾았는데 별로 도움되는 건 없었어요. 빨리! 빨리 껐으니까 빨리 돌려보내줘. 야, 지금 이미 1년 지났어, 그쪽 세계. 큰일 났어, 빨리! 그리고 엄청 비싼 소화기를 발견해서 이거라면 어떻게든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사왔어요! 그게 내가 말했던 유물이란다. 네? 소화기가 유물이라고요? 그래, 당연하지. 그래요. 네가 이거 가져와줘서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단다. 이제 다 괜찮은 거죠? 저쪽 세계에 돌아가 봐야겠거든요? 마이크 저쪽 다시 보내주세요! 잠깐, 플레임! 그런데 오락실이 폭발한 이유를 알고 있니? 에? 그건! 방금 CCTV를 보던 참이다. 네가 화재를 일으킨 거지! 느낌표, 느낌표! 오락실을 폭발시킨 건 별거 아니지. 넘어가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너! 넌 내 손님들을 죽였어! 정말 죄송해요. 자가로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고! 저는... 이미 경찰을 불렀으니까 가만히 있어! 잠시만요, 대화로 해결하죠! 헉! 벌써 도착한 모양이군. 얌전히 감옥에 가서 죄를 뉘우치라고. 헐,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질러버렸다.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였고 무고한 사람들도 죽였다.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시면 분명하게 말해야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이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녀여, 나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야랄랄랄랄랄라. 미안해 모두. 어? 근데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부활 알약을 35만 개 사가야 되나? 박쥐를 가보자고? 아니 근데 박쥐 가봤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밟고 올라갈 만한 거, 밟고 올라갈 만한 거, 밟고 올라갈 만한 거. 여왕이 있던 곳 책? 여기? 어? 뭐야? 책이 아니네? 그냥 책 모양 장식이잖아? 어? 아, 이걸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 와, 이게 여기 숨어있었네. 와, 옘뱅. 꼭대기. 자,
자, 이거를 모조 책더미다. 이렇게. 진공청소기를 얻었어요. 자, 이 진공청소기를 중간층으로 가서 빨아들여볼까? 아마 여기 열쇠가 있지 않을까? 아, 안 되네. 여왕 머리카락을 빨아들여볼까? 그럼 깨지 않을까? 안되는군. 청소기 어땠어? 아! 여기에다 발판.. 아! 나갈 수 있겠다 야. 천장이네? 천. 천? 천을 또 얻을 수 있네? 이 천이 뭘 덮고 있었던 거지? 태양광 패널? 박쥐가 태양을 에너지로 쓴다고? 아무튼 이제 전기가 들어오겠지? 오, 나이스. 다시 얻을 수 있네 또. 자, 이제 천이랑 청소기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 일단 전기가 들어오잖아, 그지? 꼭대기에 키패드가 사용 가능하다고? 가능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아, 이거 여섯 글자네요, 여섯 글자. 비밀번호가 뭔지 어떻게 알지? 저 잠금장치 여는 것 좀 도와줄래? 아, 이걸 천으로 가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천으로 여길 가리려고 하는데 너무 높아서 안 닿겠어. 아니, 그지 같은 진짜. 됐어! 도와줘, 이제. 문제 없지. 오. 비밀번호 따위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고마워! 아,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뭔가 밝힐만한 물건이 필요하겠는걸? 밝힐만한 거? 청소기 뒷면? 어? 돌려볼 수 있네? 에? 인공청소기 부품. 어? 어? 에? 진공청소기 핵심 부품. 응? 요옷! 먼지 덩어리. 어? 어? 진흙. 어디에 사용해야 잘 사용했다고 소문이 나려나? 가차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랜덤 박스. 스바라시. 아, 그래. 진흙을 씻어보자. 그럼 전구 나오지 않을까? 먼지 덩어리를 씻어볼까? 열쇠가 나오네. 열쇠 문을 열어보자. 좋았어. 문을 열었어. 아, 예스. 너무 좋고. 박쥐 동상이다. 꽃병이다. 특별한 거 없다. 그림이다. 특별한 거 없고. 어? 아! 너! 내 한정판 손전등을 깨버렸어! 아, 미안. 서랍을 열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 건 상관없어! 당장 손전등 꽂아내! 꽃등이 저까지 여기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빡! 저희 아무래도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 어서 손전등을 고쳐야겠어. 수리에 관한 거라면 셸미한테 가면 되겠네요. 자신만만한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엔 최고예요. 그래, 가서 얘기해보자. 셸미? 셸미? 오, 마녀랑 용사 아니니? 오늘 무슨 일로 왔니? 수리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이 손전등도 수리하실 수 있나요? 어디 보자. 이건 금으로 만든 거구나. 어쩌다 부숴먹었니? 말하자면 긴데요. 소리는 문제없다만 돈이 좀 들겠어. 1000골드쯤? 네? 아는 사이라 싸게 해주는 거라고. 포기하자. 다시 생각해볼게요. 안되네. 금방 고쳐주마. 잠시만 기다리렴. 1000골드 손해봤다. 어차피 돈 쓸 때도 없긴 했지만. 조심히 써거라. 또 망가뜨리지 말고. 이제 그 성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경제난이군.
용사 광역기 서브다. 한순간에 고쳐줘서 감탄했는데 테이프를 붙여놨네. 사기꾼 아니야 이거. 내 말이 아니야. 근데 여긴 이 세계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손전등은 완벽하게 수리됐다. 그렇대잖아요 주인공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회복. 들어가. 들어가. 너희들 잘도 기어 들어오는군.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손전등 고쳐왔어. 자, 점점점.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건 장인의 솜씨가 틀림없군. 이번엔 넘어가줄게. 다음은 없다고. 알았어, 고마워. 내가 유물 때문에 참는다. 다행이다. 역시 수리는 완벽했어. 열어줘. 이렇게 하면? 이건? 악기들이 잔뜩 있네. 여긴 여왕님의 음악실이야. 다들 여기 살았을 땐 가끔 리허설도 했어. 아, 행복한 시간은 이제 가버렸구나. 박쥐들의 취미 범위가 그렇게 넓은 줄을 몰랐어. 워릭 스피커네요. 리켄베커 베이스네요. 리드 보컬용 마이크 같아요. 마샬 앰프. 평범한 이펙터. 깁슨 기타. 너 락 했었니? 타마 드럼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공? 징 아니야 이거? 믹서예요. 평범한 스피커. 어? 이제 이걸로 여왕님 깨울 수 있나? 뭐하고 있어? 넣어놓고 있다. 저장하고 깨워보자. 자, 자동 저장됐어. 통하나봐. 하하하하하. 이걸로 확실히 깨워주지. 미동도 안하는데? 오! 엄청난 미인. 누구냐? 깨어났다!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감히 짐을 깨우다니! 용기 대단! 박쥐돌! 천해! 내 여왕님! 뭐야, 잠깐만. 미안하지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갑자기? 심지어 2대3이네? 근데 우리는 뭐다? 라스트 보스? 싸빨랐다. 결혼해줘. 오케이, 가자. 와, 엄청 이쁘게 생겼네. 흡혈? 뭐야, 왜 얘만 데미지가 많이 박혀? 일단 얘부터 잡는 게 맞겠죠? 여왕보다. 아니, 아니, 여왕을 조지자. 톳. 밥. 깩. 딜이 너무 아픈걸? 아니, 잠시만요. 뭔 딜이야, 저거? 방어력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진심 슬래시! 삿! 자극. 꾹꾹. 공격력 업! 늘어나라! 탈이엇! 흡혈. 총 데미지 량이 회복되는구나. 진! 에구스칼리바! 전열아! 뚫어뻥! 여자인데. 아, 뭘 하는 거야! 688.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성타. 빠. 일. 박주영은 높이 날아올랐다? 엥? 뭐? 어디 갔어? 일단 공격력 업 된 김에. 아니다. 진 엑스칼리벌 아껴야 돼요. 직원 한 대 맞아 볼텨? 아! 아니, 헐? 얘네가 라스트 보스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었네? 이건 니 차례다. 하늘아, 뚫어뻥!
있는데 왜 이렇게 세? 딱히 약을 아낀다기보단요, 이게 턴이 하나가 날라가가지고. 아, 데미지가 분산됐어. 한 놈만 접했었어야 됐는데. 좋아, 피치웠어. 날아올랐다. 역시 얘부터 먼저 잡았어야 됐는데. 아, 한번 날아오르니까는 그 턴 동안 얘를 잡을 수밖에 없어. 왜 힐러만 때리긴요? 라이벌 제거하려는 거죠. 소리가 왜 그래? 방어. 앗! 엉뚱한 애가 맞았어. 아, 안돼 물리맨. 아니 여왕 왜 이렇게 세? 어? 템을 좀 사와야겠다. 좋아, 도망치자. 마나가 부족하다, 잣댐.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어. 아, 이, 적어도 얘 쓰러지는 건 보고 죽고 싶은데. 아, 죽었다. 프레임은 쓰러졌다. 제 생각에는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방법으로 밖에 못 깨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처음에 얘부터. 야! 만화 포션 안 사왔다, 야. 하! 날 죽여, 그냥 죽여. 형아, 눈동자. 어, 뭐야. 피 50 까이고. 오오! 와! 개무섭잖아. 와, 데미지 600 따라. 공업도 안 했는데. 그럼 얘도 그냥 공업하지 말고 그냥 써.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얘한테 주자. 그리고 한 번 더 쓰는 거지. 그럼 깔끔하게 죽지 않을까? 와, 836 데미지 미쳤다. 근데 안 죽네. 자, 얘가 딜이 며칠을, 아, 레벨업 하니까 일식 따네요. 확실히 좋군요. 레벨업을 해야 게임이 너무 쉬워져요.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빨리 빨리 없애버리자. 이제 죽겠지? 죽었다. 오케이, 깔끔해. 잡을 수 있겠어. 다시 직원. 눈동자 또 쓰고. 공업도 돼있는 상태라 800 데미지. 좋아요. 아야. 빠! 근육 자극. 누구한테 쓰지? 나한테 쓰자. 오. 3턴 내로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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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아유, 깔끔하게 만화 다 썼고. 이제 열심히 평타 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됐다. 역시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이거 봐, 7,000원 주네. 역시 이게 순서가 맞아. 뭐야, 왜 더 어려워졌어? 강하다. 내가 졌어. 사실은 제가 저들에게 여왕님을 깨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왕님께서 너무 오래 잠드셔서 다른 박쥐들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아, 왜 빨리 말 안 해준 거야?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들이 여왕님을 깨우면 저희가 가진 유물을 주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정말로 쟤들한테 줄 거야? 네, 그런 것보다 여왕님이 깨어나시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래, 어차피 질리던 참이었어. 기타야? 이게? 이게 유물이라고? 그럼 물론이지.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잠깐만. 여기 남아서 왕자가 되는 건 어때? 물음표, 물음표?
잠깐 네 목에 키스만 하면 되거든. 다행히 세이브가 된다! 당연히 소라케 하지 않겠습니까? 박지효한 코인 타보시겠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바람 피면은 내장 터지지 않나? 몰라 받아들여. 인생은 한방이라 했어. 자 편하게 있어. 금방 끝날 거야. 정말 신선한 피네. 주왑 주왑. 우와 얘 뭐지? 흥분되는 걸? 무서워. 우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몸이 진짜로 폭발하고 있어. 난 까먹지 않았다. 슬기. 자 이제 거절. 나 빨리 가야겠어. 누구누구는 왕자가 돼달라고 부탁받았대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폭발할 거란 거 알고 있잖아. 현명하시네요. 이럴수가. 과거를 갔다 온 사람들 같군. 더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유물이라고 하는 기타다. 아, 그러네. 이걸로 유령을 달래면 되겠다. 자고? 환상의 음유를 느껴보고 싶다고 했지? 자, 연주. Come on! 음악이 무엇인지 들려드리도록 하죠. 이게 기타의 매력이에요. 한 사람의 음악에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걸. 영혼을 울리는 노래가 듣고 싶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말하셔도 영혼을 울린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걸요. 이게 아닌가봐요. 주인공을 죽이고 쳐보자고? 어떻게 죽이냐면요, 요걸로요. 일단은 소화기 하나 사고 독약을 급내에 사서 부활약도 좀 사고 얘한테 독약을 계속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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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이제 죽었으니까 유령한테 가서 어! 와 대박!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와 나 몰랐어. 용사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죽었어. 이건 정말 기분 좋구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악상이 떠오른다. 이것은 이 엄청난 선율. 이게 바로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야. 정말 고마워. 이젠 안식을 취할 수 있겠어. 이승의 남은 미련은 이제 없어. 고마워. 이봐, 당신 드디어 갈 생각이 든 거야? 여기 저승사자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갈 수 있겠어. 그럼 무할래라면 한참 전에 데려갔을 것을. 엄청 봐준 거라고. 이런 데렀다 하리 저런 데렀다 하리 이미 시체는 썩었으니 부활도 못하지롱. 잠깐, 유령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저요? 그래, 너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 안 돼요,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요. 넌 이미 죽은 몸이야, 잡담은 그만. 말을 안 따르면 폭력을 쓸지도 몰라. 뭐라고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부활. 너무 당황스러운데? 싸워야 돼? 아, 저 검은 애 엄청 세네. 로켓펀치 보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 아, 이게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그래, 보자, 그래. 하나라, 로켓펀치! 로봇이었어? 아, 근데 확실히 데미지 구리다. 다른 스킬들에 비해서. 어쩐지 생긴 게 감정이 안 느껴진다더니만 로봇이었어. 어떡하지? 마나 물약도 없는데. 써. 어차피 디버프 뭐 얘가 걸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써야지. 예! 뷰티 수면?
뭐지 저거? 시간 지나면 피차나? 일어나 인마. 일어나라고. 죽여. 이번에 못 죽이면 게임 끝난다. 큰일 났다. 어? 죽었다. 아 다행이다. 피가 얼마나 남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몸이 좋고 얘는 딜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금방 죽을 거야 아마. 그립 그립 그립. 어? 헐. 어? 인심 슬래시 빠! 또 온다 또 온다. 아, 볼 수 있... 에? 이것만 계속 쓰는데? 또 쓰는 거 아니지? 망했어. 얘 세 대 맞으면 죽어요. 이제 두 대 남았다.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살려봤자잖아, 그립으로. 아이씨. 어! 대박! 와, 2만 원? 부활 물약. 하얀 저승사자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와, 이걸로 오락실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구나. 부활 물약? 뭔가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걸로 검은 자살을 부활시켰나봐요. 제 생각엔 이걸로 뭐든 부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진짜 운이 좋았다. 검은 애를 먼저 잡았으면은 흰 저승사자가 검은 저승사자 계속 부활시키나봐요. 저기 너희들 저승사자를 물리친 모양이네. 그렇게 됐네요. 저희가 환생하시는 걸 방해한 걸까요? 괜찮아. 저흑백 저승사자들이 죽었어도 곧 새로운 놈이 오겠지. 난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 제가 이 부활 물약으로 살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새 삶을 얻으실 거예요. 사양할게. 내 몸은 이미 오래전에 썩었고 날 살리려 해도 그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그게 죄송해요. 괜찮아. 난 여기서 기다리면 돼. 유령일 땐 잡몹을 안 만나려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화기 두 개 사자 우리. 좋아. 소화기 세 개 모든 불을 다 꺼버리겠어. 들어가. 내가 돌아왔다. 저쪽 세계에서 소화기를 샀었지? 하나 썼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거라고. 핫! 자, 이번에는 신기한 모험을 하면서 여러 유물을 찾았는데 별로 도움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 비싼 소화기를 발견해서 이거라면 어떻게든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사왔어요. 네가 이걸 가져와줘서 타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단다. 저 이런 것도 가져왔어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군요. 이건 뭐니? 무엇이든 살려내는 마법의 아이템이에요. 눈을 떠라. 아,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아. 아, 내가 살아있어. 엄마, 아빠. 나 방금 죽었던 건가? 그래, 하지만 이제 걱정할 건 없어. 너희들 모두 무사하니까. 플레임은 사람들을 모두 살려냈다. 사람들은 새 사람을 얻었고 플레임에게 고마워했다. 플레임이 죽여놓은 거였는데. 마이클은 플레임이 오락실을 지켜낸 것에도 고마워했다. 불을 구하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정말 고맙단다. 마이클,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저를 다시 한번 이 세계로 보내주셨으면 해요. 어째서? 가야할 이유가 있어요. 저 어떤 여자애랑 사귀거든요.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발 다시 보내주세요. 와우,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플레임. 1회차에 여자친구를 만들다니. 저게 그 스프라이트 샤원가 뭔가 그거죠? 웬 1회차? 이거 1회차 아닌데? 인생 1회차를 말하는 건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준비됐지? 되게 쿨하네. 준비됐어요. 빨려!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아, 돌아간다. 아, 용사의 숲으로 돌아왔나봐. 뀨! 뀨, 어디야? 뀨!
여자랑 날 기다리지 않은 건가? 아님 내가 오락실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나? 10분도 안 지났을 텐데? 와, 그럼 100년 기다린 거야? 교가 내가 안 돌아올 거라 생각했나봐. 미안, 내가 너무 늦었어. 오락실에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안 됐는데. 교, 이번엔 절대로 어디 안 갈 테니까 날 다시 만나러 와줄래? 플레임, 당신 돌아왔군요. 이 목소린! 역시 넌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도전과제 달성함, I love you. 네가 오랫동안 기다린 거 알고 있어. 내가 너였으면 이렇게 기다리지 못했을 거야. 넌 얼마나 좋은 사람인 거야. 넌 내게 인내라는 게 뭔지 보여줬어. 절대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살 거야. 난 너에게 일편단심이야. 널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해. 다음날 폭사. 이제 여기서 너와 함께 살아갈게.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마 100년은 기다렸겠지? 정말 미안해. 물음표 물음표? 왜 그래? 사람들을 구하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신 거예요? 엥? 너 그게 빨리 왔다고? 그래요, 방금 헤어지고 나서 여기에 왔더니 계시던걸요? 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분명히 이쪽 세계랑 시간의 흐름이 다를 텐데? 그런 건 잊어버려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란 게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난 네가 100년 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해서... 내 감독 돌려내.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 아니, 물론 이게 더 낫지. 맞다, 저희 새 계약에 대해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무슨 계약?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어떤 건데? 다시 당신이 떠나려고 하시면 몸이 폭발해 죽는 걸로요. 어? 대단하지 않나요? 왜 폭발해서 벗어나질 않는 거야? 계약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럴리가, 난 이미 여기 있겠다고 마음먹었는 걸. 그래, 나 준비됐어. 그럼 눈 좀 감아보세요. 와, 이게 슈퍼 진엔딩 아닙니까? 와, RPG 쪽으로 빠지나 했는데 진짜. 아, 게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아, 이 게임 다 즐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 와중에 우주선은 뭐냐고 도대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근데 재밌다, 야. 오타쿠 어드벤처. 이런 게임인지 전혀 몰랐는데, 파면 팔수록. 자, 끝없이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플레이 타임 엄청 길어. 퀄리티도 되게 남다르고. 아, 나 키오의 모험에서 되게 실망 많이 했었잖아. 엔딩에서.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의 기다림, 나의 미래. 어우, 오글거려.